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 한국도로공사와 또 교통안전공단 우리 김채인 씨 함께 오늘 그 MOU를 체결했습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1호인 주풍령 휴게소를 정말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역사박물관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짓고 또 교통 관련 기관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또 우리 김채인 씨는 거기에 생태와 또 주변 그 동물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.